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장관님이야 철장님들 반갑습니다. 저도 정상적인 국회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까지 기재부의 세수 결손 대응 과정이나 국회에 대한 설명이나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정말 야당의 진심 어린 이 말들을 제대로 좀 경청했다면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에 기반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. 24년도 지금 9월 2개 국세수입 현황 보니까요. 전년 대비 11.3조 원 줄어들었어요. 네. 11.3조 원 줄어들었으면 이대로 가면 전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의 총 국세 세입 예산은 대비 34.3조 원이 세수 펑크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. 이대로 가면. 그런데 지금 세수 제출기가 이제 9월 며칠이었죠? 며칠 제출했죠? 그때? 9월 26일이었던가요? 네. 그때 제출기하고 대응 방안 얘기를 했었죠. 그런데 29.6조 원이었어요. 장관님, 이거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? 29.6조 원도? 저희도 뭐 의원님보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. 9월 국세 수입 말씀을 하시니까 네. 그게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? 네, 뭐 저희가 그냥 그 세수 흐름이 매년 월별 진도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. 5년 평균보다도 2013년, 14년, 2020년보다는 올해 진도율이 높고요.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부가세 같은 경우에 그 저희가 또 그 일시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4, 4분기는 하여튼 전년 대비 증가하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. 네. 그렇습니다. 제발 세수 제출기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진심 어린 심정입니다. 또 이 세수 제출에 맞아 기재부가 또 틀리면 저는 그때 결산 시점에 한 6월 세수 그 국세 수입 현황을 보고 32조 정도 세수 펑크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. 근데 29.6조 원을 가져왔을 때 그리고 국세 수입 현황을 봤을 때 걱정돼요. 기재부 또 틀리나? 지금 몇 번을 틀리나? 그래서 이 국세청 또 이게 또 현장에서 국세 수입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데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들립니다. 이 세수 펑크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민생을 걱정하면서 이 부분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저는 틀릴 것 같다라는 게 또 우려입니다. 그래서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. 관리재정수지 재추계 당시에 재정총량을 안 냈어요. 이차관님 네. 91.6조 원 변함 없습니까? 변동될 것 같습니다. 될 것 같아요? 네. 저하고 저 결산 시점에 또 한번 볼까요? 네. 통합재정관리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금들이 뭐예요? 안 미치는 게 뭐고? 안 미치는 것들이 뭡니까? 뭐 빠지는 게 국민연금, 사학연금, 아니 보장성 산재, 기금 말고 한 4개 정도 됩니다. 일반 기금 빼고. 아니 그 저 보장성 기금 빼고. 네. 외평 기금은 얼마든지 세수 결손 메워도 관리재정수지에 영향을 안 미쳐요. 그런데 뭐 썼어요? 지금? 주택도시기금 썼죠. 공작기금 4조 원 또 결손 대응하죠. 네. 이거 영향 안 미칩니까? 세출 쪽에서 영향을 미칩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세입 부분은 30조가 펑크 났어요. 네. 그렇죠? 네. 세입 부분이 국세수입이 줄어들었다고요. 네. 그걸 돌려쳐도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외평기금밖에 없다고요. 그러면 결국에는 관리재정수지는
저는 이것보다 더 나올 거다. 기금을 갖다 쓴 것만큼. 나중에 한번 보시자고요. 91.6조 원? 맞습니까, 진짜? 아니, 91.6조 원에서 제가 변동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, 변동된다고 말씀 네. 주셨나요? 네. 그거는 저희가 국세 수입이 준 만큼 세출을 30조 원을 안 줄이면은 관리재정 수지 변함이 없지만 국세 수입이 30조 원 빠지는 부분을 다른 가용 재원 가지고 그 메꿔서 지출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은 관리재정 수지는 악화가 되게 됩니다. 그렇죠. 당연히 네. 그렇죠. 예. 그래서 외평기금이 용이한 게 뭐냐면 관리재정 수지 또 메우기도 좋아요. 그거 갖다 쓰면. 아니 관리재정 수지가 악화가 됩니다. 외평기금을 쓰게 되면. 외평기금 통합재정 관리 다시 한번 보세요. 통합재정 관리 수지에 외평기금 안 들어온다니까요. 어떻게 저보다도 모르셔요. 일반기금 들어오는데 보장성기금하고 외평기금 갖다 써도 관리재정 수지에 영향을 안 미쳐요. 외평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되면은 관리재정 수지가 악화가 되게 됩니다, 의원님. 수지에 저기 수입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그건 저희가 따로 설명을 네, 드리겠습니다.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저 25년도 국세 수입 그러면 자 30조에 45조예요. 국세 수입 예산안이 45조를 더 잡아야 돼요. 근데 제가 경상 성장률을 봤더니요. 24년 9월 2일 날 세입 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에 24년이 5.5%로 경상 성장률을 잡아놨어요. 그리고 25년도 예산은 4.5%를 잡아놨어요. 근데 같은 날 국가재정 운영 계획도 같은 날 제출을 했거든요. 근데 이거는 5.0, 5.0으로 잡아놨어요. 아니 어떻게 같은 날 제출하는데 경상 성장률조차 이렇게 다 차이가 나요? 이 차이는 왜입니까? 예?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가 두 개가 있는데 그날 같은 날 왜 성장률 차?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. 확인은 됐어요. 이렇게 제출하는 거.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된 원인에 대한 걸 확인해 드리겠다는 말씀이죠. 네, 원인에 대한 확인을 드리겠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.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 질의.